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 조건은 우리에게 별 실익이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없는 수준이죠. 전체 시세 차익분에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47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2주택자입니다. 전부 30평대고요. 흑석 센트레빌 2차는 2016년에 매수해서 4년 임대가 끝나고 관악 푸르지오는 2020년 매수할 때 대출 3억 8천만 원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전부 매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파트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경민 대표님의 찐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채 전부 다 양도하고 똘똘한 1주택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만 지금 당장 이 두 채가 전부 양도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얼마 정도 수준의 매도가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 두 채가 전부 다 양도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한 아파트 추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똘똘한 1주택으로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독자님이 생각한 금액대 수준보다 더 시세 차익분을 크게 남겨놔야지만 더 똘똘한 1주택으로 갈아타실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적인 절세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이 두 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각각 비과세를 받는 쪽으로 저는 가닥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건 뒤에 판소를 통해 좀 더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지역적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흑성 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 센트레빌 2차 아파트 보유 중에 있고 4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년 정도 된 아파트고 약 1000세대 정도 된 좋은 아파트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관악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뭐 서울대 입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 저는 거주하는 데 좋은 아파트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약 20년 정도 된 아파트고 2000세대 정도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시세 차익분을 크게 남겨 놓을 수 있지, 그리고 또 똘똘한 1주택을 어떻게 하면 또 시세 차익분을 크게 남겨서 갈아탈 수 있을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센트레비 2차 아파트 2016년도에 취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4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말소가 되어 있는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B라는 아파트가 또 있죠.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관악 푸르지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아파트 두 채 전부 다 84타입 기준에서 보유 중에 있고 B라는 아파트는 거주 중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이 관악 프로지오는 2020년도 취득을 하셨고 대출이 약 4억 정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 취득했을 당시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 당시 시세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취득했을 당시 시세가 약 6억대였습니다. 6억대. 6억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세를 보게 되면 현재 시세는 84타입 기준입니다. 현재는 14억대입니다. 14억대. 그리고 봉천 관악 프로지오 아파트도 요 2020년도 취득 시세를 한번 보게 되니 요 시세가 9억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9억대. 그리고 현재 시세도 똑같이 취득했을 당시의 시세처럼 9억대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두 채에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를 받는 쪽으로 우리는 가닥을 좀 잡아야 되겠죠. 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자, A라는 주택에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B라는 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해당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따라서 아마 제가 봤을 땐 16년도에 4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 뭐 여러가지 조건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거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자, 지금 아파트는 자동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자체가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3항에 따라서 자진 또는 자동말소가 된 시점에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떤 아파트를 먼저 양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거주하고 있는 B라는 아파트를 먼저 선 매도하고 그리고 A라는 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를 후 매도해야만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양도가 되는 관악 푸르지오 아파트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B가 먼저 양도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는 과세입니다. 과세. 다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차익분이 있는데 그거는 B를 양도한 이후 시세 차익분에 대한 것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B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먼저 비과세로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A를 1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시세는 14억인데 1년 이후에 15억에 양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B를 양도한 이후의 시세 차익분 얼마죠? 14억에서 내년에 15억이니까 1억이죠. 그 1억에 대한 것만 비과세고 취득했을 당시의 시세와 B가 양도가 된 14억 정도의 시세 요 시세분은 과세입니다. 과세. 따라서 전체 비과세가 아니라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그 기간 시세 차익분만 비과세가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B는 취득했을 당시와 현재 시세를 봤을 때 이 차익이 있나요? 차익이 없죠. 반대로 A는 시세 차익분이 굉장히 큽니다. 취득했을 때 6억대였고 현재 시세가 14억대니 그런데 B를 먼저 양도를 해서 전체 비과세를 받는다 한들 지금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까? 비과세 받는 의미가? 혹여나 만약에 요 시세가 지금 9억대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시세 차익분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 비과세 받는 것 자체가 퇴색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A도 마찬가지 시세 차익분이 큰데 전체 지금 현재 B를 양도했을 당시가 14억대라고 한다면 요 지금 6억에 매수해서 14억대 매도한 거 이 시세 차익분은 전부 다 과세 아닙니까? 과세. 그러면 양도세를 납부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B를 선 매도하고 A를 후 매도하는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 조건은 우리에게 별 실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않을 경우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진 또는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5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거주주택은 뭡니까? 비과세를 못 받죠. 그죠? 비과세를 받으려면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는데 5년이 넘어가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다 보니까, 자, B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선매도를 하지만 B는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A를 후 매도할 텐데 이 A는 어떻게 됩니까? 1세대 1주택으로서 전체 전부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 선매도하는 우리가 지금 5년이 넘어가서 거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 거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2주택자입니다. 2주택인 상황에서 B를 먼저 양도하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지금 봉천동 지역 일대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세율, 양도세 준거 없이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납부가 되는데 장특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없는 수준이죠. 가뜩이나 지금 취득시세와 현지시세 자체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양도세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A는 뭡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난 이후에 1세대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세차익분에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가장 이로운 건 뭡니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고 B를 양도하는 게 아니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B를 그냥 2주택인 과세로 양도를 하고 차익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납부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양도차익이 가장 큰 A를 비과세 받는 목적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A를 마지막에 매도를 한다면 전체 전부 시세차익분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똘똘한 1주택을 갈아타실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거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그냥 받고 B를 어쩔 수 없이 먼저 양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비과세를 받지 않는 수준으로 가셔야지만 우리한테는 더 이로운 방향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